자, 제가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한 나라에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걸 보고 뭐라고 할까요? 문맹률이 높다고 하죠. 우리가 글을 모르면 다른 학문을 배울 수가 없고 계약서를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경제 문맹이라는 말이 있죠. 일반 문맹과 똑같이 경제 문맹도 경제적인 용어를 이해할 수가 없고 경제적인 현상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인생 첫 20년, 30년 동안 학교에서 시키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자격증 따고 열심히 취직까지 했더니 막상 재정, 경제에 대해 아는 게 전혀 없다 보니 결국 내가 버는 돈조차도 어떻게 활용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도 결국 남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어떤 학문이든 맹, 즉볼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누군가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영성 문맹을 언급하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식과 학문을 쌓느라 바쁘지만 정작 자기 내면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 자기가 왜이 세상을 살아가고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누군지도 모르기 때문에 자기 본연의 내면의 잠재력조차도 발휘하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내면을 다룰 때 절대로 빠질 수 없는 관념 중 하나가 끌어당김인 것 같아요. 즉, 현실화. 저는 현실화라는 용어를 더 선호합니다. 이 현실화는 상상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분야든 최정상위에 오른 사람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하는 관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교육기관에서도 그 어떠한 가정에서도 현실화에 대한 혹은 인간의 내면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학문조차도 가르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떠한 개념을 전혀 사람들한테 공개를 하고 있지가 않는 거죠. 마치 일부러 숨기고 있듯이.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국어 시간에 가나다를 배우고 수학 시간에 덧셈, 뺄셈을 배우듯이 인간으로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현실화의 개념을 아주 기본이라도 알고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태껏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배우지 못했던 현실화의 기본적인 방법을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2, 3년 전쯤에 시작한 테크닉이 있는데요. 이 테크닉이 지금 제가 원하는 인생을 살게 해주도록 도와줬다고 해도 저는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간이 어떠한 결과를 내는 데 있어서 정말 다양한 면에서 도움이 된 요소들이 존재하겠지만 개인적으로 저에게 가장 도움이 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이 테크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건 바로 매일 밤 여러분이 잠에 들면서 여러분이 미래에 원하는 장면을 상상하면서 잠에 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매일 밤 잠에 들때 상상하는 특정한 정해진 장면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99.9%의 시청자분들은 그렇게 특정한 장면을 정해놓지 않고 그냥 눈만 감고 생각이 나는 대로 의식의 흐름대로 상상을 하다가 잠에 드실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잠에 들기 직전에 보통 뭘 할까요? 핸드폰을 하는 경우가 많죠. 누워서 핸드폰을 하면서 뉴스 속보를 보거나 뉴스 속보를 보면 보통 안 좋은 내용들이 정말 많거든요. 혹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쇼츠, 뭐 틱톡 같은 걸 보고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하나도 도움이 될수 없지만 너무나도 자극적이고 뜬금없는 내용들이 가득한 그런 정보를 우리 머릿속에 쑤셔넣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잠에 들기 직전에 우리의 의식은 마치 풀어놓은 망아지처럼 이리저리 펄쩍펄쩍 뛰어다니기 일쑤예요. 자, 그런데 생각을 해봅시다. 실제 뇌과학적으로도 인간의 잠재의식에 무언가를 각인시키기 가장 좋은 시간이 잠들기 직전입니다. 인간의 뇌파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 밤 자극적이고 쓸데없는 내용의 정보들을 수백 개씩 올려다 보면서 우리 머릿속에 각인을 시키고 잠에 드는 거예요. 그렇게 잡동사니 같은 정보들이 우리 잠재의식에 쌓이고 하루 이틀이 되고 수개월이 되고 수년이 되면서 그게 우리의 생각이 되고 행동으로 나타나고 습관으로 나타나고 잠재의식 그 자체가 되면서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이도 저도 아닌 잡동사니 같은 인생이 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자, 잠재의식이 가장 쉽게 녹이는 정보는 잠들기 직전의 정보입니다. 그걸 역으로 이용해서 우리는 잠들기 직전에 아무것도 안 하고 눈을 감고
우리가 원하는 장면을 상상을 하면서 그 장면을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때려박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말하기에 1, 2년 안에 사람이 그렇게 크게 변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99.9%는 그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무조건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군대에 가신 분들 생각해 볼게요. 훈련소 그 한 달만 겪음에도 불구하고 생각하는 것과 행동과 말투가 전혀 달라집니다. 전혀. 물론 그 안에서 생활하는 생활 습관, 뭐 훈련을 받고 총기를 만지고 받아들이는 정보도 다르지만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복무 신조를 외우고 열심히 육체적으로 훈련도 받고 정신 교육을 몇 시간 동안 받거든요. 그렇게 정신적으로 의식적으로 완전히 탈바꿈을 시키다 보니까 한달 뒤에 전혀 다른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저도 경제적으로 잘 살기 위해 노력한 건 10년에 가까운 세월이지만 막상 제 인생이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한 건 2,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자, 뇌과학적으로도 잠들기 전에 입력하는 정보값이 잠재의식에 각인되는 효과가 아주 큽니다. 그걸 하루 이틀이 아닌 365일 동안 여러분들이 원하는 장면을 매일 밤 잠에 들면서 머릿속에 각인을 시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의식적으로 1년 전의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남는 게 오히려 더 힘들 겁니다. 그렇게 2년, 3년, 4년, 5년을 살아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따로 시간을 두고서 심상화를 하고 했는데 이제는 심상화를 하는 시간을 따로 두지 않고 그냥 매일 밤 잠에 드는 시간을 이용해서 제가 원하는 상상을 하다가 잠에 들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머리만 붙이면 잠드는데 이런 경우는 어떡하죠?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머리만 붙이면 잠드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정말 1초 만에 잠드시는 분들은 없을 거거든요. 최소한 5초에서 10초는 걸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로 그 꿈의 장면을 말이죠. 5초에서 10초짜리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5초에서 10초짜리를 계속 반복해서 재생시키다가 잠에 들 때 자연스럽게 잠에 들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잠에 들면서 상상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팁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오감을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상상을 할 때 그냥 눈을 감고 TV를 보듯이 그냥 영화를 보듯이 멍하니 상상 속의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정말로 우리가 집중한다면 그 상상 속의 장면 내에서도 오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람보르기니를 원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상상 속에서 람보르기니만 보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시트 안에 앉아서 핸들을 손으로 잡고 그 핸들의 가죽의 촉감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어깨와 허리와 엉덩이 받침의 느낌은 어떤지, 그리고 세차 안의 그 세차 냄새는 어떤지, 그 촉감은 어떤지, 눈앞에 보이는 풍경은 어떤지, 이 모든 사소한 디테일을 집중해서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상상하시는 게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뭐가 도움이 될까요? 간접 체험이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집이 있다면 그 집을 한번 방문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 차가 있다면 그 차를 한번 시승해 보세요. 그리고 그 경험을 체험할 때 단지 와 멋있다 진짜 끝내준다 이러고 끝나지 말고 최대한 그 짧은 순간 동안 오감이 어떤지 기억을 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아, 촉감은 이런 촉감이구나. 냄새는 이런 냄새구나. 내 눈앞에 보이는 장면이 지금 이런 장면이구나. 최대한 그 모든 장면을 기억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한 번이라도 간접 체험을 진하게 해봤다면 그 다음에 수년 동안 상상을 할 시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거거든요. 이제는 유튜브에도 POV 드라이브라고 해서 1인칭 시점으로 이제 차 문을 열고 시동을 걸고 운전까지 하는 그런 1인칭 시점의 영상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거 많이 이용했거든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팁은 목소리를 듣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현실화는 말이죠. 사실 우리가 예측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쉬운 이해를 위해 살짝 극단적인 예시를 들어보자면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출근을 하기 싫어서 그냥 침대 위에 누워있는 상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랬더니 정말 며칠 뒤에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를 당해서 팔이 부러지거나 다리가 부러져서 병원에 입원한 채로 출근을 못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상상 속 장면에 약간의 디테일을 추가해서
정확도를 높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제3자를 추가해서 그 3자의 목소리를 듣는 거죠. 다시 똑같은 예시로 돌아와 볼게요. 여러분이 출근을 하는 게 싫어서 침대 위에 누워있는 상상을 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러분이 침대 위에 누워있는데 그 옆에 아내 혹은 남편 혹은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누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와, 자기가 출근을 안 하니까 너무 좋다. 우리 오늘 뭐 하고 놀까? 라고 말하는 여러분의 파트너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는 거예요. 만약 제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친구에게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이제 상상 속으로 그 친구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나에게 정말 좋은 일이 있었다라고 자랑을 하면서 말하는 장면을 상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은 이게 끝입니다. 간단하죠? 현실화는 깊게 들어가자면 정말 끊임없이 깊게 들어갈 수 있지만 오늘은 모든 분들이 간편하게 그리고 매일 사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방법을 공유하고자 했습니다. 훨씬 더 깊고 자세한 세계 최고의 현실화 영성 칼럼을 원하시는 분들은 밑에 초월자 마인드 링크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 영상 가지고 올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바이.